러시레이크 큐브 이스케이프 케이스 23 사건 넘버 23 정도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시즌스처럼 4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때까지 플레이했던 시리즈들 중에서는 제일 긴 편이고요. 지난 공략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번 주인공이 형사예요. 형사 데일 밴더미어라는 사람이 우리가 시즌스에서 봤었던 금발의 여자가 1971년쯤에 죽었죠. 그래서 살인사건 현장으로 가서 수사를 하고 금발의 여자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을 이제 이 게임을 통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 23 공략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편에서는 이렇게 챕터마다 제목이 있고 그에 대한 형사의 일지를 볼 수 있게 해줬는데요.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내가 강력반 형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본 그 어떤 현장보다 가장 이상한 사건 현장이었다. 처음 그 방으로 들어섰을 때 난 그곳에 단지 시신 말고도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챕터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가을입니다. 제일 첫 번째 편이었던 시즌스에서 여자가 죽었던 게 1971년 가을이었죠. 딱 동일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건너편에 있는 방은 역시 시즌스에서 봤었던 바로 그 방이고요. 그런데 클릭을 해보시면 방이 사라집니다. 아마도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장소와 여자의 장소는 거리적으로는 이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방을 둘러보시면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증거들을 먼저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방이 이 여자를 죽인 범인과 연관이 있는 장소겠죠? 먼저 시체를 보도록 할게요. 머리를 넘겨주시고 입을 연 다음에 이 벌레를 클릭하시면 계속 도망을 가는데요. 따라다니면서 이 벌레가 책상 위에 올라갈 때까지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창문 뒤에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리 위로 올려서 그 밑에 벌레를 가게 만들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열쇠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열쇠는 책장 왼쪽 서랍 열쇠입니다. 종이를 얻어주시고요. 이 종이를 두 장 더 얻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여기 여자 옷 지퍼를 열어보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 소파 오른쪽 아래 쿠션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종이 조각들을 메모판에 다 올려볼게요. 순서대로 숫자가 1, 2, 3, 4 써있죠? 보시면 큐브, 손, 집, 눈 순서고 뭔가 불이 붙은 것처럼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러스트레이크에 대한 전단지가 붙어있고요. 정신건강기관 정도로 읽으면 되겠네요. 뭐 이곳에 사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은 책장 위에 있는 마트료시카 인형을 볼게요. 이게 앵무새 합이고요. 금발 여자, 물고기, 그리고 검은 부엉이입니다. 부엉이 안에 있는 꽃을 여자에게 준 다음에 다시 열면 이렇게 생선 뼈가 됩니다. 이 오브젝트와 인형이 연결되게 한 다음에 닫았다가 열면 이렇게 퍼즐이 풀리는 식이에요. 여자에게는 핏방울, 또 앵무새에게는 알. 이렇게 하면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열쇠는 책장 오른쪽 서랍을 열 수 있고요. 파리가 들어있는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파리로는 어항에서요. 이렇게 수출을 클릭을 하면 파리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파리를 조개 안에 넣어주고요. 그러고 나면 손가락 이렇게 파리를 밀어내면서 불이 붙습니다. 이거를 물고기에게 먹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물고기가 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열쇠가 됩니다. 이 열쇠는 여기 책상 서랍 열 수 있어요. 안에 종이로 된 폴더 파일이 있는데요. The Lady of the Lake by Lycus Fleo. Fleo인지 Fleo인지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은근히 많은 걸 담고 있는 떡밥인데요. 먼저 Lady of the Lake를 보자면 번역하면 호수의 귀부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아서왕 전설에 등장하는 니뮤에라는 인물을 지칭하는 호칭이라고도 합니다. 니뮤에가 마법으로 마법사 멀린을 가두기도 하고 또 란슬롯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키우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서왕에게 엑스칼리버를 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The Lady of the Lake라는 제목의 그림이고 이 여자가 블랙 큐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By Lacus Flail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겠죠. Lacus Flail를 구글링을 해보시면요. Lake Flavo 이것도 이렇게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Lake Flavo라는 로마 시대와 중세 초기에 네덜란드에 존재했었던 호수가 나옵니다. 존재했었던 이에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호수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는 이 게임의 개발사인 러스티레이크 회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레이커스 플레오가 여기에선 사람으로 지칭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네덜란드에 있었던 강을 가리키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러스트레이크를 의인화한 것이 레이커스 플레오는 아닐까 뭐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겠네요. 이제 이 퍼즐을 풀어보자면 여기 이게 시가고요. 시가를 통해서 불을 붙여서 이 그림 뒤에 보시면 기호가 정말 많죠. 시가로 구멍을 내서 딱 필요한 힌트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시가는 여기 전화기가 있는 테이블 위에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 힌트 순서대로 큐브, 손, 집, 눈 이 순서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힌트는 책장에서 또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쓰기 전에 이 책장에 있는 책들을 모두 공중에 띄운 다음에 여기 칸을 또 하나 열 수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까만색 책을 1번으로 해서 이어져 있는 색깔을 대로 그래도 문양대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올린 다음에 이 칸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나와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봤었던 큐브, 손, 짐, 눈 순서였죠? 이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024355라는 또 다른 코드가 나옵니다. 신문에 보시면 Win a trip to Rusty Lake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뭔가 1등을 하면 러스티 레이크로 떠날 수 있는 뭘 주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낱말 퍼즐이 나와요. 문제가 Painter of Lady of the Lake. Lady of the Lake를 그린 사람. 그리고 뭐 앵무새. 요거는 원불 선인장이 학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빈센트 반 고흐의 침실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를 이 방 안에서 찾아서 붙여주시면 돼요. 먼저 Lacus Flail, The Lady of the Lake를 그린 사람이죠. 그리고 앵무새를 가리키는 글자, 선인장 화분에 꽂혀있는 라벨 얻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그림에 있는 라벨 얻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신문에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되세요. 화가 이름, 앵무새, 선인장, 그리고 아르리죠. 그러면 Fate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Winner Exclusive Trip of Rusty Lake Fishing and Mental Health Finishing the Puzzle. 퍼즐을 완성을 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024355겠죠. 우리가 아까 책장에서 알아냈던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전화기를 누르고요. 옛날식 전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돌려서 하는 거 써보셨나요? 여튼 여기 번호를 누르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024355. 자, 이러면 전화가 걸려요. Hello. 뭔가 굉장히 어눌한 발음의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Well, hello. 네, 여보세요. 데일 벤더미어 형사입니다. Yes. 그러니까 네. 거기 러스레이크인가요? 네, 월. 단어를 말하세요. 근데 I don't know the word라고 할 때 이 종이를 여기 해주시면 f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I am sorry. 미안하지만 your place is already taken. 당신의 자리는 이미 차지했다. 뭐 당신이 있는 곳에서는 이미 볼일 다 봤다. 이런 의미인 것 같죠? 클릭을 하시면요.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눌러보면 막 흔들리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옆을 보시면 시체가 갑자기 천장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눈이 없는 것 같죠? 클릭을 하면 입에서 나비인지 나방인지
막 뿜어내면서 천장으로 올라가고요. 천장을 보시면 이 수많은 나비들이 숫자 1, 4, 2, 1을 보여줍니다. 이건 바로 여기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예요. 1, 4, 2, 1 열어주시면요. 증거물이 있는데요. 보시면 러스트 레이크에 대한 기록이에요. 열어보면 사진들이 나오면서 화면이 막 흔들립니다. 그렇게 챕터 2로 넘어가게 돼요. 챕터 2에서는요. 이제 데일이 사건 현장에서 봤었던